이제 실제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내용 중에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FF 방식이든 FR 방식이든 뭐 상관없죠. 뭐 사륜이든 간에 엔진 옆에는 항상 무슨 덩어리 붙어 있다? 엔진 있어요. 이렇게 엔진 있으면 항상 엔진 옆에는 무슨 덩어리? 변속기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옆에는 변속기가 붙어 있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할 건지 말 건지 어디에서 어디로 엔진에서 변속기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 줄 건지 말 건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붙어 있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클러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그 다음에 클러치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배우시겠어요? 변속기 배우시겠죠. 변속기에는 뭐가 있다? 수동 변속기와 뭐 자동 변속기. 변속기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요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FF인지 FR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FF 같은 경우는 뭐다? 아래쪽에 자동 기어 장치가 같이 붙어 있는 방식의 트랜스 엑셀이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차축이 바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차축은 조향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향. 동력을 축을 전달하면서 축을 이용해 동력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각의 변화도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등속자재이염이라고 하고 휠 타이어 순으로 이렇게 동력이 전달된다. 그럼 우리 이제 변속기 배우고 이런 자동기어 장치 배울 겁니다.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에 관련돼서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순으로 배우는 게 뭐다? 우리 지금 동력 전달 장치에서 쭉 배우셔야 될 큰 개념 흐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러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한 클러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200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QR코드 들어가 있죠. QR코드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실물을 보면서요. 시뮬레이터의 실물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플래시를 보면서 수업도 들으시지만 그렇게 실물도 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게 되면은 내용 다지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치를 일단은 사용하기 위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죠. 수동 변속기에 있는 것이 클러치고 클러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왼쪽 페달을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요. 자 이 전체 개통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요. 왼쪽에 있는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페달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있는 푸시로드라고 하는 말 그대로 미는 막대입니다. 미는 막대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고요.